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이제 정말 더운 여름이 왔어요. 정말 여름 시작입니다. 7월 8월 되면 더 더워질 거예요. 이제 또 더워지면 우리가 또 땀을 많이 흘리죠. 그리고 또 옷이 이렇게 맨살에 닿다 보니까 땀에 의한 변색들이 굉장히 많아요. 또 여름하면 이런 하얀 색깔 반팔 티 많이 입으시잖아요. 이런 게 이제 겨드랑이 이런 게 딱 이렇게 누렇게 변한다 그러면 정말 보기가 안 좋거든요.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여름 옷을 또 이제 보관을 할 때도 세탁을 안 하고 그냥 보관을 하게 되시면 겨울철 지나면서 산화가 돼서 옷이 더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세탁을 하셔야 되는데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. 여름 반팔티뿐만이 아니라 가을 겨울 되면 이렇게 후드티 많이 있는데 후드티에도 이렇게 목 부분에 막 누렇게 되고 아니면 와이셔츠 같은 것도 땀 많이 흘리고 하면 막 겨드랑이 막 이런 데 이렇게 막 더 누래지잖아요. 그럴 때도 다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제가 세탁 할 티셔츠 첫 번째인데요.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구입을 한 건데 겨드랑이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옷이 굉장히 누렇게 됐어요. 그리고 넥 라인도 보시면 굉장히 누리끼리 합니다. 자, 두 번째 티셔츠인데요.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보다는 누리끼리한 것 좀 덜하지만 얘는 겨에 집중 타격을 받았어요. 겨드랑이가 굉장히 누래졌어요.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카메라로 보이나요? 실제로 보면 겨가 굉장히 누렇거든요. 자, 일단 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부어줄 건데 물은 한 50도에서 70도 정도의 좀 뜨끈뜨끈한 물을 받아줘야 돼요. 보일러 최대치로 해놓고 아떠! 약간 요 정도? 일반 옷은 한 40도에서 세탁을 해주는 게 적당한데 이제 여기다가 과탄산을 풀 거거든요. 근데 과탄산이 물에 좀 잘 안 풀어지기도 하고 이게 높은 온도에서 녹여야 표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50도에서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좀 풀어줘야 돼요. 근데 이제 집 온도계가 없잖아요. 그래서 딱 담갔을 때 뜨뜻한가 뜨겁네 약간 요 정도? 네. 과탄산 소다를 적당량 풀어줄게요. 과탄산이 보시면 이런 알갱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좀 찬물에다가 하시면 이게 알갱이가 잘 안 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풀어주는 이유가 잘 안 풀어주면 이 알갱이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옷이 좀 얼룩덜룩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알갱이들이 녹을 때까지 잘 풀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약간 뜨거운 물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나는 한 90도 100도 팔팔 끓는 물 해갖고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이구 손이 빨개졌어. 그렇게 너무 팔팔 끓는 옷은 또 옷이 쪼그라들거나 또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은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울 샴푸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. 적당히 이 울 샴푸 중성세제 같은 경우에는 옷에 때를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해서 중성세제도 넣어주시면 좋아요. 그런 다음에 잘 녹았으면 티셔츠를 넣어줄게요. 그럼 반만 넣어볼까? 반만. 벌써 물이 누래졌어요, 여러분. 이 옷에 얼마나 이 때꾸정물이 있었으면 물이 이렇게 누래졌습니다. 이렇게 옷을 담가주시면 되는데요.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 돼요. 이걸 담가놓고 뭐 주무시거나 다음날에 빨거나 하시면 옷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막 이런 부분은 이제 안 담기잖아요. 그래서 담근 곳이랑 안 담근 곳이랑 컬러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옷감이 많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오래 담그지는 마시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담가주세요. 그리고 때가 많이 져있던 곳 있잖아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드랑이가 아주 누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살살살살 비벼가지고 세탁을 해줍니다. 꾸정물 좀 봐. 어휴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에 젖어가지고 컬러 차이가 안 보이겠다. 그죠? 그냥 다 담가줘야겠다. 다 담가줄게요. 이렇게 담가놓고 커피 한잔 하고 오시면 돼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지금 한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. 이제 옷을 헹궈줄게요. 거품이 일어난 거 보니까 커피가 먹고 싶구나. 자, 그리고 헹굴 때는 바로 이 구연산으로 헹궈줘야 되는데요. 만약에 이 구연산이 없으시면 식초를 넣으셔도 괜찮아요. 이 과탄산이 알칼리 성분이라서 그래서 그걸 좀 중화 작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 구연산입니다. 근데 이 구연산은 물에 잘 녹아서 과탄산처럼 뭐 물에 녹이실 필요가 없고 그냥 물에다가 샥샥샥샥샥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 옷은 진짜 완전 쎄하여졌다. 이 옷은 원래 물원색인가봐요, 여러분. 몰랐네. 자, 이렇게 세탁을 다 해서 왔는데요.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엄청 쎄하여졌어요. 룰룰룰룰룰. 아까 겨드랑이 부분이 되게 누랬었는데 쎄하여졌어요. 완전 하얘졌어요. 그리고 이 옷도 훨씬 더 뽀얘졌어요, 여러분. 그리고 여러분 빨래 이렇게 건조하실 때 젖은 상태에서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어깨가 축축 처져요. 너무 힘들어서 물이 너무 무거워 그래갖고 축축 처져가지고 애들이 좀 쉬어줘야 돼요. 빨래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건조대에다가 네, 눕혀서 말려주세요. 눕히는 게 나는 공간이 안 된다 하시면 차라리 그냥
요렇게라도 걸어서 말려주세요. 요렇게 옷걸이에 걸게 되면 어깨가 요렇게 된다. 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누렇게 된 흰옷 세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의 소중한 옷 요렇게 세탁을 하셔서 오래오래 입으세요. 자 그럼 여러분,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간장게장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왜냐면 제가 방금 이 영상 찍기 전에 간장게장에다가 밥 두 공기를 먹었거든요. 근데 손에서 간장 냄새가 안 사라지네요 여러분. 자 그럼 여러분,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것도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어휴, 땀나는 옷 세탁하느라 내가 땀이 나네. 내가 땀이 나. 어휴.